오늘은 먹방이죠. 원래 먹방 안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먹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맛있어서 먹방 찍게 됐네요. 이 효성 어묵이라고 했는데 이걸 팔아요. 그래서 다른 어묵 있잖아요. 그 어묵 그 스프가 있어요. 그 스프를 넣어서 끓였어요. 그런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묵 만들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효성 어묵 써 있고, 부산에서 만든 전통 수제 프리미엄 이렇게 써 있네요.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는 조금 뻑뻑하다고 그러는데, 맛은 굉장히 있어요. 진짜로. 스프가 없어서 그렇지. 이건 뭐냐면, 이제 미역이에요. 미역.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저거 했죠? 그리고 이제 저번에 설명했던 그거죠? 장막 설사하게 하면서 청소해주는, 그쵸? 설사를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뭐 쌓여서 그런 거겠죠? 많이 먹다 보니까, 설사도 덜하고 더 좋네요. 유산균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유산균이 0.00008% 들어있지만, 7, 8%? 이거는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뭐지? 요구르트는. 유산균 덩어리죠? 그래서, 이렇게. 먹방이죠? 소개하라고. 요즘에 오뚜기가 이제 세일해서 먹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오뚜기 같은 기업을 만들었다고 해도 지금의 오뚜기처럼은 못할 것 같아요. 양심적으로, 그쵸? 이제 오뚜기는 양심적인 기업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했으면 아마 가격을 막 올리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네요. 막 갑자기 싸게 하고, 그쵸?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가격은 이제 다 사면 다른 기업이 무너지면 이제 또싹 올리고 그렇게 얌체짓을 하죠, 사람들은. 근데 오뚜기는 꾸준하게, 그쵸? 꾸준하게 가격을 유지하고 서민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손이 먼저 가죠. GMO 식품도 안 쓰려고 하고, 그쵸? 고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설사를 한다고 해서 이제 그 음식을 안 먹게 되는데,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사를 한다고 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유산균 음식 같은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간장이나 그, 뭐지? 그 있잖아요. 액젓 그런 거는 드시지 마시고,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효소가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아요. 근데 이런 거 멸균 처리를 잘하고 잘 관리된 것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이제 관리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액젓이나 그런 거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오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외부 음식을 먹고 설사하는 거는 그 음식을 드시면 안 되겠죠? 대충 그래요. 그래서 닭각박식 한다고 하는데, 다 자기 재주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재주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도 있는데, 모든 재주 갖고 있는 것보다 한두 개 있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다 못해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쵸?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결론은 그거죠.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한두 개거든요? 카레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래요. 강황. 요즘에 세일해서
잠시 멈춰놓고. 저도 이제 생리현상은 방금 껴야죠. 어쩔 수가 없어, 먹다 보면. 그러니까 요거를 많이 먹으면 요걸 많이 방구를 많이 끼고 막 설사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그런데 괜찮다, 그쵸? 많이 먹다 보면. 그리고 지금 뭐 이상한 거 설명하는데, 먹다 보면 접시에 먹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럼 젓가락을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요. 근데 이거 한 수저로 끝까지 이렇게 먹다 보면 이렇게 끝에서 이제 걸려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젓가락은 이렇게 같이, 그렇죠? 그래서 양식집에 가서도 양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칼로 이렇게 같이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따로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 때문에 이렇게 먹는 건데, 왜 이렇게 먹지 않죠? 오늘은 김치가 빠졌네요, 그쵸? 김치 빠졌는데 괜찮아요. 그냥 김치를 먹고 싶을 때가 있고 김치 안 먹고 싶을 때가 있어. 오늘 비가 오네요. 별로 땡기지를 않아요. 손에 국물이 다 묻네요. 재방송 언제나 이렇게 먹죠? 특징이에요, 동무의 특징. 따라하는 사람 못 봤어. 제가 잘 돼야 따라하겠죠. 바닥방송.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콘텐츠 따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거 먹고 그러죠? 스프처럼, 그렇죠? 고급 음식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먹죠? 이상하게 프랑스 돼지라고 해서 귀족들 있잖아요, 귀족 음식. 저는 촌놈이지만, 서울 촌놈이지만 그렇게 먹네요. 제가 이렇게 땡겨놓는 이유는 아이고, 이거 방바닥이네. 땡겨놓는 이유는, 그 뭐지? 제가 뭐 먹고 있다, 그 보여주려고 한 거죠. 제가 뭐, 돈 받는 거 아니니까, 돈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후원 있으면, 이런 데서 이제 후원 오겠죠? 후원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먹나 했는데, 제 방은 원래 그렇다고 했죠? 이렇게 먹는 조화는 썩 맛있진 않은데, 그냥 먹으면 해. 아이고, 아이고. 깨끗한 바닥이에요. 닦았어요. 이 바닥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제 씻고 와야겠죠? 잠시 멈춰놓고. 아, 깨끗하게 씻고 왔습니다. 이제 또 이제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항상, 위생적으로, 싫어하시는 분, 저는 먹는 거 상관없죠. 근데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과장되게. 현실, 진짜와 다르게. 그쵸? 떨어진 것도 주워 먹는데, 원래 사람 다 그러잖아요. 깔끔한 사람은 당연히 안 그렇지만, 그쵸? 그게 사람이고. 그래야지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흙도 먹고, 그쵸? 막 공에 농약 같은 것만 안 먹으면 흙 같은 거는 먹어도 상관없대요. 사실 사람은 함량하고 있죠. 근데 진짜로 그렇대요. 그래서 미생물 같은 거나 뭐 그런 것도 이제 흙에서 많이 와서 사람 몸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 생리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면 방구를 많이 끼는 대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속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방구를 빼는 것 같아요. 가스를. 그쵸?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져서 제가 이걸 못 봤었는데 여기 장 그림을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 어쩌고. 유산균은 0.0000 78% 들어있으면서. 아무튼 그래요. 잘 만든 것 같아요. 깨작깨작 먹는데 이제 맛이 없어져서 그렇죠? 잠시 멈춰놓고 맛이 없어서 막 먹었어요. 즐겁죠? BGM이죠? 좋다. 역시 오뎅은 국물이죠? 예, 손이 왼손 오른손 다 써야지 뇌에 좋대요. 아, 바닥에 다 흘렸네요. 그래서 왼손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우산도 오른손으로 드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드는 게 좋대요. 예전에 선생님이 가르쳐줬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쵸? 그래서 실제로 심해환자나 뇌가 다치신 분들은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쓰는 연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왼손 오른손 같이 써야 돼요. 처음 말씀하는데 밥을 찔끔은 진짜 맛없네요. 요즘 이 오뎅이 살려고 있어요. 오뎅으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맛대가리 없는 식사를 했네요. 그래서 BJ들은 이제 맛있는 식사만 하는데 저는 진짜 일상이죠. 일상적인 가정에서 볼수 있는 파괴적인 식단.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쵸? 먹고 살라고. 그쵸? 먹어야지 살지. 맛없어도. 그쵸? 먹고 사는 그런. 그죠? 뮤지션들도 이제 방송 안 찍을 때는 많이 화려하게 먹질 않을 거예요, 아마. 방송에서나 그렇게 먹지. 근데 그렇게 진짜 실제 먹는 사람도 있긴 해요. 있긴 했는데. 개인 취향이니까. 근데 건강에 안 좋죠. 많이 먹은 게. 몸에 안 좋으니까 혼자 다 먹네요. 저는 이제 혼자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다른 사람 먹여야 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혼자 먹는 사람이에요. 또 이제 혼자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 말이 싫다. 그쵸? 이렇게 말하면 되게 싫어. 혼자 먹고 싶은데. 나쁜 사람 취급하니까. 근데 형제간에도 먹잖아요. 그러면 혼자 먹고 싶어. 뺏어 먹으니까. 누군가 뺏어 먹는 거 싫어서 혼자 먹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은 이제 외동아들, 그쵸? 그런 사람들은 외동아,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이제. 그리고 형제끼리 있잖아요. 그러면 경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뺏어 먹으니까 싫은 거야. 그게 본능적으로. 혼자 먹어야지 맛있고, 그쵸? 같이 있기 싫고. 그래서 여행도 혼자 다니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병이에요, 그것도. 같이 먹는 것도. 뭔가 이렇게 쏠려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다 먹었네요. 어우,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고서는 이제 비타민을 이제 같이 먹어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영양제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하고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무슨 약을 먹더라도 그렇게 먹는 게 좋아요. 그렇지. 소화가 잘 되고 그렇죠. 원래 근데 약은 식사하고 30분 후에 먹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같이 먹어야지 가장 좋아요. 소화가 잘 돼서. 비타민 뭐 말씀드렸죠? 이제 됐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했길 바라면서 이거 추천하고 싶네요. 이거 추천하고 싶고 요구르트도 잘 드시고 장이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소화 잘 되시는 분은 안 먹어도 돼. 미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요오드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되는데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잘 드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